여러분 안녕하세요, 리우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까지 무학센터의 형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다다다 나다다다 라는 악센트 형태가 일본어에서는 가장 보편적인 리듬이면서 동시에 한국인에게는 굉장히 어색한 리듬이기 때문에 주의가 굉장히 필요하고 연습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오늘은 이 무악센트와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단어의 길이와 어종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언어에는 특정한 리듬 패턴과 마찬가지로 안정감을 느끼게 해주는 어떤 특정한 길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해요. 일본어에서는 유독 네 박자, 즉 네 글자짜리 단어라고 하는 이 길이에서 안정감을 느끼는 경향이 아주 강합니다. 실제로 명사의 분포를 딱 조사를 해보면은 네 글자짜리 어휘는 전체 명사의 약 40%를 차지해요. 이것과 비슷한 길이, 즉 세 글자랑 다섯 글자짜리 합치면은 세 글자, 네 글자, 다섯 글자짜리 명사를 조사해보면은 전체 명사의 약 80%를 차지하는 어마어마한 수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만큼 일본어에 있어서는 네 글자가 그 중심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내용은 제가 박자 감각편에서 다룬 내용과도 연관이 있으니까 흥미가 있으신 분들은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기한 사실은요, 일본어에서는 이 네 글자짜리 길이를 가지고 있는 단어들이 대부분 나따따따 나따따따 라는 무악센트 발음으로 발음하게 되는 경향이 강하다고 하는 점이에요. 한번 단어 들어볼까요? 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단어들처럼 네 글자로 이루어진 어휘가 있다면 그 글자의 어종이랑 상관없이 거의 70% 정도는 무악센트로 발음되는 게 일반적이에요. 예를 들면은 아소콘가, 이타리아가, 요코즈나가, 템프라가, 네바리케가 라는 식으로 따따따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발음을 하셔야 되고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실 때 이렇게 너무 과장되게 발음하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평소에 단어들을 그렇게 연습을 해 두셔야지 문장 단위로 여러분들이 탁 던졌을 때 자기도 모르게 자연스러운 리듬감을 형성하면서 자연스럽게 발음이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처음에 연습을 할 때에는 바스콘가 라는 식으로 발음을 하겠지만은 여러분들이 문장 속에서 툭 던질 때에는 바스콘가사 라는 식으로 탁 던지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釈放されたんだから 潔白ってことよね 釈放されたんだから 潔白ってことよね 釈放されたんだから 潔白ってことよね 이처럼 네 글자라고 하는 길이를 가지고 있는 어휘에 약 70%는 무악센트로 발음이 된다고 하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만큼 경향성이 강하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끝이 아니라 이 70%를 넘어서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한국과 일본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두 글자짜리 한어에 있어요. 한국어와 일본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가장 많이 어휘가 겹치면서 또 비슷하게 사용하는 게 바로 두 글자로 이루어진 이자 한어들이에요. 뭐 예를 들면은 학생이라던가 성적이라던가 약속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그리고 이 두 글자로 이루어진 이자 한어들은 일본어에서는 대부분 네박으로 읽히는 경우가 많아요. 즉 네 글자의 길이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이 네 글자로 읽히는 이자 한어들은요, 놀랍게도 그 90% 정도가 전부 무악센트로 발음이 되어버려요. 여러분들이 대부분 일본어 회화를 할 때 머릿속으로 탁 떠올려서 그대로 일본어로 탁 뱉는 글자들이 한국어를 직독직해하듯이 뱉는다라고 하는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 대부분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어휘들은 이자 한어가 굉장히 큰 빈도수를 차지할 겁니다. 그 큰 빈도수를 차지하는 이자 한어들의 대부분은 무악센트로 발음이 된다고 하는 말이에요. 자, 여기를 한번 볼까요? 단어들이 쭉 나와있죠. 지금 제시한 단어들은 일본의 초등교과 6종에서 모두 공통으로 나오고 있는 고빈도 사용 어휘들이에요. 그리고 이것들은 또한 모두 네 글자이기 때문에 무악센트로 발음이 되는 거죠. 발음을 한번 해볼까요? 학세, 뱅쿄, 약속, 렌슈, 고엔, 각고 라는 식으로 발음이 되고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한번 더 나아가서 학세가, 뱅쿄가, 약속가, 렌슈가, 고엔가, 각고가 라는 식으로 네 글자의 박자 감각과 더불어서 따따따따 라고 하는 무악센트의 리듬감까지 입혀서 연습을 하시는 게 더 좋다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우선 길이가 네 글자라면, 더군다나 그것이 이자 한어라면 여러분들은 우선 무악센트로 이게 읽힐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기본 전제로 깔고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거는 내가 잘 모르는 단어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이러한 길이와 구성을 가지고 있다면 이 악센트 패턴 자체가 예측 가능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더해서 예외적으로 따로 떼어두고 연습을 해야 될 어휘, 즉 무악센트가 아닌 어휘들이 나온다고 한다면은 아 이거는 네 글자인데, 이거는 네 글자에 이자 하나인데 무악센트가 아니네, 예외적인 거네 라고 생각을 하고 따로 떼어놓고 공부를 하는 그런 어휘로 분별이 가능해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무턱대고 엄청나게 많은 수의 단어들의 악센트를 모두 하나하나 이거는 뭐고 저거는 뭐고 이런 식으로 외우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악센트 공부를 포기했던 이유, 그리고 하지 않았던 이유, 섣불리 손댈 수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무식하게 그냥 단어를 내 머릿속에 집어넣듯이 그렇게 단어 하나당 악센트를 다시 결합시켜서 익힌다는 것이 불가능한 작업으로 보였었기 때문일 거예요. 하지만 언어 속에는요, 그게 강하건 강하지 않건 어떤 특정한 경향성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경향성이라고 하는 것을 파악할 수만 있다면 불가능해 보이는 학습이 비로소 가능한 학습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미국의 유명한 저널리스트인 마를린 보스 사번트는 말을 했어요. 지식은 책을 통해서 얻을 수 있고 지혜는 관찰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고요. 여러분들에게 단순하게 책에 나와 있는 지식을 전달해 주는 것이 아니라 관찰할 수 있고 그리고 그 관찰의 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지혜롭게 학습할 수 있는 그런 학습 방법을 알려주는 강의, 자취생 K의 류였습니다.